알량장입니다. 이번엔 2주 만에 돌아왔죠. 아이고, 제가 좀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자, 이제 수리남 홈프로, 국내 최초로 번식된 수리남 홈프로 수확이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 컬러로 이쁘게 나온 애들도 있고요. 얘들이 엄청나게 커지진 않았어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수리남 홈프로는 원래 처음에 평균보다 많이 작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저는 준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초점이 안 잡혀. 초점 잡아, 이래 카메라. 아, 초점 진짜 안 잡히네. 이렇게 있고요. 바이 컬러만 두 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브라운 한 마리 잡아볼까요? 아이고, 브라운 도망간다. 아차, 브라운 잡았고. 아, 애들이 은근히 날씁니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뜰채를 이용하면 뭐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카메라 찍으면서 카메라를 들고 뜰채까지 쓰는 거는 은근히 복잡한 일입니다. 저기요, 배에도 브라운 한 녀석이 있네요. 여기. 자, 색깔 이쁘죠? 아, 진짜 브라운이야. 지금 뭐 제가 이게 히터기가 한번 고장이 났었어요. 해가지고 물 온도가 16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아, 빠르게 복구하긴 했지만, 아, 그때 조금 더 먹였다라면 좀 더 크게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자, 일단은 마리수가 많지 않... 쟤는 살짝 그린이 강한 이거인데?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가 없었는데 그린 색깔이 되게 강한 얘도 있네요. 아마 그래도 바이 컬러로 자랄 거예요. 그린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얘들 나오는 모양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많지는, 오늘 수확량은 많지가 않네요. 어제 수확한 애들하고 합쳐볼게요. 자, 이제 어제 수확한 애들하고 합쳐놓은 모습입니다. 어제 수확한 애들이 훨씬 더 갈색이 강하게 잘 나왔죠. 이게 꼬리가 들어가면서 색깔이 나와요. 얘 거의 레드 브라운 수준으로 붉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얘 진짜 붉다. 그쵸? 내 손이 더 붉네, 그래도. 이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아, 국내 최초로 번식된 애들인데 개구리까지 무사히 잘 자라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아, 아마 이제 다음 주쯤이면 또 먹이 붙이느라 바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막간을 이용해서 방관하자면은 알량장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합니다. 또 평소랑 똑같이 룰렛 이벤트로 5%에서 30%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평소랑 똑같은 룰렛 이벤트고요. 부러졌다. 네, 아이, 부러졌다. 됐다. 룰렛 이벤트로 여기 나온 수자만큼 할인을 해드리는 이벤트, 매해 하는 이벤트인데요. 이번에도 할 거고요. 1월 말까지, 설날까지 합쳐서 쭉 진행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수리나온 프로그램 조만간, 그 다음에 브라질 팩맨이나 뭐 페털리스 팩맨, 그 다음에 뭐 크레스트 되겠고, 수컷, 암컷 다양하게 있거든요. 하고 릴리 헷 아잔틱 수컷도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아, 마지막으로 올챙이 젤리주면서 영상 짧게 마쳐볼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전 크리스마스 선물 제대로 받았어요. 뭐 제가 저한테 선물한 수리나온 프로 베이비들로 선물 받았네요. 자, 매번 올챙이 키울 때마다 나오는 알량장 특제 젤리를 먹일 거예요. 사실 특제 젤리라고는 하나, 푸디바이트에 뭐 몇 가지를 좀 혼합한 거일 뿐이에요. 푸디바이트가 이렇게 젤리 모양으로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면은 애들이 잘 먹습니다. 한 이 정도만, 한 덩이만 더 주자. 이렇게 해서 주면은 잘 먹고요, 애기들이. 바로 반응은 없네요. 원래 근데 수리나온 프로 자체가 먹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올챙이 때도. 뭐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일단 영상은 짧게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장이었습니다. 뿅.